가수 박보미. 난 마음 아픈 사람, 마약 고픈 사람 아니다. 단독 인터뷰. 25일 인터넷 포털에 실시간 검색어는 느닷없이 박보미를 영접했다. 24일 밤 MBC PD수첩에서 그룹 ENE1 출신 박보미의 암페타민 밀반입 사건이 재조명돼 벌어진 일이다. 낭보가 아니라 낭망한 일이다. 그렇게 대한민국 연예인 공인 마약 사범이 돼버린 박보미는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강제 소환됐다. 26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스포츠 경향은 박보미를 만났다. 25일 그의 소재를 수배해 자정쯤에야 연락이 다 심야 미팅 끝에 마련된 자리라 극비와 보안이 필요한 만남이었다. 활동을 접은 지 5년 만에 기자와 마주한 박보미는 컴백 발표해야 할 자리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마치 주인이 따로 없는 표정이었다. 5년의 백수 생활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처절함이고 그녀가 버텨낸 모습은 처연함이다. 박보미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몇 개로 요약할 수 있다. 첫 손에 꼽히는 것이 암페타민으로 특정된 마약이다. 지인이 연락을 해와 부모님과 함께 PD수첩을 봤다. 이제 마약이란 단어에 해탈하셨는지 한숨만 내쉬시더라. 그런 부모님 뵙기가 너무 힘들다. 처음에 마약 얘기가 불거졌을 때 너 정말 했냐고 물으셨지만 이젠 그냥 한숨만 내쉰다. 이틀 전 기억이 생생한 박보미는 한 번이라도 마약해보고 저런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겠다. 저 정말 마약해본 적이 없다.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개인적인 병이 있다. 중고 시절부터 약을 먹어야 했다. ADD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다. 발명왕 에디슨도 걸렸던 병이라더라. 최근에 병명이 알려지긴 했지만 맞는 약이 없다. 그래서 ADHD 약을 먹고 있다. 맞는 약이 아니다 보니 병을 버텨내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스스로 자신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병을 밝히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여긴 것 같다. 아데라를 들여오다가 마약 밀수범이 됐다. 미국에서는 나 같은 병이 치료제로 흔히 쓰이는 약이다. 반입 과정에서 일정 정도 제 무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 약을 100% 암페타민이라고 얘기하니 답답하다. 마약이라니 병 치료를 위해 먹을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박보미는 실수로 벌어진 일치고는 너무 오랜 기간 자신에게 멍해가 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박보미는 PD수첩 방송 후 장문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그것을 올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기자에게 그 내용을 공개했다.
가끔은 그 글의 마지막에 그저 마음 아파하느라 또 용기를 내어 빨리 쓰지 못해서 이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썼다. 사회적 오해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그런 오해를 불러와서 죄송하다는 말이다. 가끔에 대한 오해는 황당한 이슈를 생산하기도 했다. 25일 불거진 나이 논란이다. 이에 박붐은 제 친구들에 물어봐라. 84년생으로 34살이다. 내가 우리 언니보다 나이가 많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씁쓸한 미소를 띄었다. 그러나 박붐에게 주어진 악화는 그녀에게 양화를 구축하게 만들었다. 박붐은 노래를 놓은 지 5년이다. 하도 욕을 먹다 보니 가수도 하기 싫었다. 그런데 PD수첩 방송 후 가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오해에 주눅들어 내가 가장 하고 싶고 가장 잘하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나를 키워준 YG가 고맙고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에게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냐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또 나 때문에 마음고생한 부모님에게 가수로 재계에 성공해서 큰 빌딩을 사드리고 싶다고 천진난만한 소망을 밝히기도 했다. 박붐은 5년 만에 만나는 기자 앞에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어 자주색 드레스와 청 재킷으로 멋을 부리고 나왔다. 그녀는 엿, 5년 전에 산 옷이다. 5년 동안 옷도 제대로 사지 않았다. 길거리를 다닐 때도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신경을 쓰면서 살았다. 차도 없으니 사람들과 부딪히며 그렇게 다녀야 한다. 잘 못 마시는 술도 먹을 때가 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억지로 버텨내고 있다. 제 사정을 많이도 아니고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다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지켜봐 주시면 안 될까? 노래를 빼앗긴 박붐에게도 봄은 올 텐가?